노딜런님과 또 함께하는 또 사고 여행.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을 뭐 하러 가는 거죠? 컨텐츠 제작하러 가는 거죠. 네, 저희는 사고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컨텐츠 제작하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EVM3를 판 지가 제가 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꿈에 자꾸 나와. 아. 꿈에 자꾸 나와, EVM3가. 네. 이거는 약간 내림굿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야지 이 신병이 끝나요. 대전은 또 처음이잖아. 아, 처음. 그쵸. 대전 온 건 또 처음이잖아. 이야, 노마진 모터스. 라네보네요, 라네보. 쉽기. 차 사려고 대전까지 왔어요, 대전까지. 아, 저 울산에 이어서 대전은 또 처음이네요, 또. 저 간석동 쪽에 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좀 나는데? 오! 오, 시국상. 오, 짱짱하네. 이거 포트도 있고. 어? 시국상 진짜 찐이네. 외형은 전기형 0809년식인데 이런 식으로 사이드 밀러가 후기형께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2010년식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휠도 후기형 휠이 들어가 있죠. 마차 휠이. 오, 포르쉐 짱짱하네. 오, S 아니면 GTS 같네요. 그리고 오, 뭐 이거 M3잖아. 여기 이게 뭐야, 여기? 알파 스파이더도 있고,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까지, 대전까지 와서 보러 온 차는 S660은 아니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292. 2만은 만족도가 없어요. 보통 이제 가격대가 한 2천만원 한 중후반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2만 한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만족도 주는 차는 또 이런 저런 차 되게 많이 타봤는데 만족도가 주는 차가 C63하고 292가 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언더커버. 아, 없어. 언더커버. 오. 야, 아,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중고차니까 중고차가 다 또 이런 묘미로 중고차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 아 이거, 아니 스포일러 어디 갔어? 스포일러를 또 갖게 치셨나봐요. 이거 아마 그래서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또 이게 또 중고차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없는 부품들도 하나씩 이렇게 또 복원하는 게.
아, 역시나 핸다 깨져 있죠, 여기. 핸다 깨져 있고, 실내가, 뭐, 실내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 연식이 이제 이 차가 13년식에 10만 키로거든요. 연식하고 키로수 때문에 지금 이 차를 보러 온 거예요, 사실. 292랑 293 때 샀던 거를 좀 약간 후회했던 게, 흰색을 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에레즈 블랙 이 매물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보러 왔습니다. 오, 백이음 좋은데? 내 스타일이야.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습니다. 뭐, 얘도 언더커버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서스는 이거 그냥 순정 그대로인 것 같고, 타이어만 맞춰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는 팔면 생각나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아 이거 팔고 그냥 좀 보태가지고 다른 차를 살까라는 그런 생각이 막연하다가 판매를 하잖아요. 지인들이 이제 이 차를 타고 모임 때 만나죠. 또 아 292 너무 좋은데 아 이거 292 3천만 원 미만으로 스포츠카를 고민을 한다면은 아, 292 M3만 하는 게 없어요. 뭐 차량 유지 비용 같은 거 좀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집안이 이제 M4나 M3를 사시는 걸 추천을 하고 우선은 와이프가 몰라요. 네, 오늘은 차에서 잡니다. 차에서 오늘 강제 차박을 합니다.